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올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용집 광주시 의원입니다. 전국에 많은 케이블 TV 방송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CNB 광주방송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너무도 저도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지역 소식이 궁금하면 저는 항상 CNB 방송을 봅니다. 뭐 언제라도 채널 20 CNB에서는 지역 소식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CNB를 볼 때마다 정말 오래된 친구 또 가까운 이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CNB 더욱 사랑해 주시고 CNB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CNB 사랑합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저는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에 어떤 우는 아이보다는 아픈 아이가 없는가 또 아픈 아이가 어디가 아픈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광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명칭부터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원래는 차이나 플랜드리 사업을 제가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으로 변경시켰고 또 관련 부서가 없어서 일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요청해서 중국과 친해지기 전담 부서도 또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주가 뷰티 관련 인력을 배출하는 메카입니다. 광주만큼 뷰티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도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뷰티 산업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제 뷰티 산업 지능 조례를 만들어서 광주에서 배출되는 유능한 그 뷰티 인력들이 광주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요. 또 가장 문제가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홀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를 제가 다시 개정해서 정말 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60대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눈높이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제가 조례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좀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사실 일자리도 지금 마땅치 않고 또 관광 자원도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가 오래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관광 자원을 우리가 개척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자동차, 에너지, 문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는 이게 어떻게 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이 있고 지금 대촌에 배후 공업단지가 생기고 또 많은 한전 관련 회사들이 이전에 오는 그런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덜한데 자동차,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문화 분야는 문화의 전당과 관련해서 또 7대 문화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준비가 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광주 발전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의 현안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대선 후보들이 당선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인들이나 후보들이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가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중심이고 뿌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당선이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확답을 해 주신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광주 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교육문화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광주를 교육도시라고도 하고
또 문화 중심 도시라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어떻게 실력을 다시 실력 광주를 다시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특히 그 융합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이제 공학 쪽에서도 많이 하고 연구소 쪽에서도 많이 하고 행정에서도 많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도 융합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교육에 융합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과 문화를 접목한 에듀컬처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를 관광으로 연결시킨다면은 광주의 부족한 관광 자원을 그쪽에서 충분히 저는 확보하고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의 우수하고 유능한 교육 자원과 어떤 문화적인 그런 토대를 연결을 해서 관광으로 전환시키면은 전남북이나 인근의 경상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관련 토론회나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시민 수준이나 정치적 의식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주민들께 감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떤 지역 정치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회나 구의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시면은 의원들은 인기를 먹고 살고 주민들의 관심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블랙홀처럼 지금 대선 분위기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 선거인단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대선에도 빠짐없이 투표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